사랑하는 메가섹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2026 수능을 보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이제 어저께 우리 수능이 끝났어. 그렇지?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여러분 차례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고2가 아니야. 이제 고3. 예비 고3. 맞죠? 예비 고3. 고3이고. 또 그리고 혹시 어저께 수능을 보고 너무 좌절해서 이제 벌써부터 아, 안 되겠다. 1년 바로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학생들도 좀 계시죠? 예, 네, 어쨌건. 이제, 고학생들을 위한 쌤이 커리큘럼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제목을 내가 뭐라고 잡았냐면, 기초다지기 불꽃 커리큘럼이라고 썼어. 기초다지기. 근데 앞에다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름이래. 겨울방학 전까지. 알겠어? 겨울방학 전까지. 이제, 특히 N수생들은 좀 알 거야. 우리가 이제 보통 커리큘럼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끝내야지라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부를 막상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1년 동안의 큰 계획을 디테일하게 다 짜놓는 건 의미가 없어. 다 지켜지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을 딱 쳐다보고 내가 저기 올라가야지 하고선 올라가면 못 올라간대. 중간에 다 실패한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저기로 올라가긴 할 건데 일단 저기까지만 가자. 알겠어? 여기까지만 가자.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가. 그럼 이제 한번 쉬어.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래, 나 다음 저기까지만 가자. 하고 또 올라가. 그리고 쉬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게 된대. 이게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래. 똑같죠? 여러분들은 어쨌건 2026 수능, 2026이라는 건 2026학년도니까 여러분 2025년에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우리 1년 전체적인 딱 계획을 잡고 가는 건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중간에 틀어지고 틀릴 확률이 높고 일단은 쌤이 볼 땐 우리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겨울방학. 겨울방학 언제냐면 요즘에 보통 겨울방학이 12월 말 또는 1월 첫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2024년 지금 이제 11월 그다음에 12월 이때까지 우리 기초를 좀 다지면 너무 좋거든.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는다면 우리 내가 맨날 얘기지만 건물을 여러분 높이 올리려면 기초건수가 탄탄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땅을 깊이 파야 돼. 땅을 깊이 파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거야. 건물 땅을 제대로 파지 않으면 3층짜리 건물 이상 못 올린대. 3층짜리 이상.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기초공사를 기초공사하면서 건물을 올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그거 언제 하면 좋을까? 지금 하면 좋지. 그치? 지금. 여러분 어쨌건 무조건 수능 가서 1등급 받고 만점 받고 여러분 목표 그 이상 무조건 이뤄낼 건데 그러기 위해선 지금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야 돼. 근데 메가스터디에서 기초공사 탄탄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는 사람 누구게? 나다? 나야 나. 알았어? 나니까 나랑 하면 돼. 알겠지? 일단 시작은 저랑 해보고 뭐 그다음 뭐 다른 데 가시고 뭐 그건 여러분 선택. 어차피 메가 뺐으니까 뭐 다 여기저기 가도 되잖아. 그치? 뭐 어차피 다 들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초공사는 저랑 먼저 시작해보시고 제가 아주 탄탄하게 다져드릴 테니까 그 다음 또 뭐 저랑 계속 하던 뭐 딴 데 가던 거 알아서 하시고. 알겠어? 어쨌건 우리 겨울방학 전까지 한번 다져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들어봐봐. 먼저 첫 번째. 학습. 요건 근데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돼. 학습이라 그러잖아. 우리 공부하는 거 뭐라 학습한다 그러잖아. 그치? 근데 학이 뭐야? 배울 학. 습은 뭐야? 습. 익힐 습.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배우고 익히는 거야. 그치? 이게 학습이야.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잘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나 이제 고3 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걸 가만히 가서 보시면 어디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돼 있냐면 학, 배우는 거에 집중됐어. 어떤 강의를 들을까? 뭘 풀까? 어느 학원에 갈까? 어디를 뭐 다닐까? 뭐 할까? 그치? 그리고 또 주변에 선배들 중에 이번에 1등급 받고 100점 받고 뭐 어디 들어갔대? 의대 갔대? 서울대 갔대? 근데 그 사람 어느 강의 들었대? 무슨 강의 들었대? 어느 학원 다녔대? 어디 학원 다녔대? 오,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 다시 말하면 뭘 배웠냐? 요것만 관심이 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잘 들어봐.
학습이야. 내가 그 사람이 그래 어떤 수업을 듣고 그래 우리 김성원 불꽃 수업을 듣고 원래 6등급이었던 애가 이번에 어저께 수능 봐서 1등급을 받았대. 세상에 6등급이 1등급 됐대. 대단하죠? 나 그런 거 잘해요. 예. 그래 대단하지?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중요한 게. 그러면 쌤 강의를 들었더니 배웠더니 쌤이 너무 쉽게 잘 가르쳐줘서 6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갔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야 너무 좋다고 지금 다 들으면 되게 내 거 강의 다 완강하면 다 6등급이 1등급 돼? 응? 아니지. 봐. 쌤의 역할은 뭐야? 잘 배워주는 거야. 그래 6등급 학생이 수학이 되게 자신 없고 수학을 잘 못했는데 쌤이 아주 쉽게 잘 들리게 차근차근 잘 알려줬더니 수학에 흥미도 생기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되고 원래 막 어려운 문제도 막 보기 싫었는데 재밌어지고 풀게 되고 아 막 잘 배운 거야. 그치? 그게 내 역할이야. 그 다음에 뭐? 익힐 습. 스스로 쌤한테 강의 들은 시간에 10배 아니 10배가 뭐야? 30배 60배 100배 의 시간을 스스로 엄청나게 익힌 거야.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1등급 된 거야.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 뭘 배울까? 어떤 강의를 들을까? 어느 학원을 다닐까? 그래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한테 잘 맞아야 돼 또. 그쵸? 그냥 자기한테 잘 들려야 돼.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한테 잘 들리는 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니네 어렸을 때도 사실 학원 다닐 때도 잘 생각해봐. 우리 선생님도 근데 그래. 선생님도 이제 우리 아들, 지금 우리 아들 영훈이 중학생인데 얘 학원 보낼 때 높은 반 들어갔다 가면 너무 좋아 나도. 그래요? 걔 레벨 테스트 높은 반 갔어요? 나도 좋아. 근데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면 높은 반 갔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한테 잘 맞는 반에 갔니? 그치? 잘 레벨에 맞는 반에 갔을까? 또 거기서 자기한테 잘 맞는, 잘 들리는 선생님을 잘 만났니? 요게 사실은 얘가 성적이 올라서 결국에 마지막 가서 진짜 1등급 받고 100점 받고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 알지 나도. 근데 마음이 나도 심리해. 높은 반 갔대?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건 맞죠. 근데 얘가 높은 반 가서 지 수준에도 맞지 않는 반 가서 어떻게 들어갔어? 거기 가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뭐 거기서 꼴등하고 있고 막 너무 어려워. 너무 수업이 빨라. 이러면 얘한테 사실은 최악이지. 오히려 얘한테 이게 독인 거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사실 옛날에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 근데 지금은 고3이야. 이제는 고3이야. 그렇게 나 높은 반이야. 나 이런 강의 들어. 나 이렇게 어려운 거 풀고 있어. 그거 자랑하면 뭐 그냥 그럴듯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1년 뒤에 결과로 나와.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세상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알아?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고 나 이런 거 푼다? 나 이렇게 어려운 수업 듣는다? 나 이렇게 어려운 거 막 있어? 나 이런 학원 다닌다? 이러면서 가진 자랑은 다 해야 되다가 수능 날 가서 엉망진창 점수 받아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숨어버리는 수험생 되게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아. 근데 오히려 나는 수학 못해. 난 수학 잘 못하니까 김성훈 선생님이랑 일단은 기초를 다질래. 너무 착하다. 그쵸? 네, 이렇게 차근차근 겸손하게 기초부터 다지면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아까 뭐 6등급이었는데 수능날 1등급 받고 100점 받고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의대 가고 약대 가고 뭐 서울대 가고 연고대 아름답네. 이게 훨씬 멋있는 거지. 뭐 중간에 나 어디 뭐 한다? 아이고 아니라고.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 배우는 거 자기한테 잘 맞는 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날 꼭 들어라라기보다는 이제 요즘엔 인터넷 강의에서 얘들아 다 일단 메가스터디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검증된 대단한 선생님들이야. 여기 들어오는 게 쉽겠니? 엄청 대단한 분들이야. 그러면 또 맛보기 강의를 다 들어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강의 다 들어볼 수 있잖아. 요즘 메가패스가 다 들어볼 수 있잖아. 신조 강의 좀 결정해. 강의를 딱 틀고 들어봐. 그리고 잘 들리는지 이해가 되는지 그 텐션과 그 뭐 말투와 이게 나와 잘 맞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쌤 지금 이제 요거 잠깐 들어봐서 알겠지만 어때? 말이 막 방방거리지 그치? 나 웃기거든? 되게 웃길 거야. 그리고 또 쌤은 강의 중간에 잡담도 많아 사실. 왜냐면 수학 안 그래도 지겨워 죽겠는데 수학 순만 하면 너무 싫잖아. 그러니까 막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치면서 하는데 이걸 엄청 좋아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이거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어.
아, 수업이나 할 거지. 쟤왜 소리 질러요?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러면 나도 불편하고 걔도 불편하지. 그치? 그건 이제 저기 다른 선생님이 조근조근 조용히 수업해 주신 분이랑 하는 게 걔는 좋은 거지.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만 수업하면 막 아이고 졸리고 죽겠고 막 수학을 들으려고 하면 그 시간이 막 부담되고 가슴이 무겁고 아, 막 듣긴 들어야겠는데 이러면 성적이 오르겠니? 안 오르지. 그럼 나한테 와야지. 그치? 그럼 나랑 같이 재밌게 막 하면 되지. 그치? 그럼 어느새 막 재밌게 듣다 보면 수학 성적도 오르고 재미도 있고 수학이 더 재밌어지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우느냐 중요해.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습. 강의만 들으면 성적 안 올라. 특히 수학은 더욱더. 특히 수학은 강의만 열심히 하고 성적이 어떻게 오르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수학은 배운 다음에 펜을 잡고 엄청 열심히 스스로 풀고 공부하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 다지기라고 했는데 내가 니네한테 미리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기초 다지는 기간에 어떤 강의를 다 듣고 완강해야지가 아니야.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나한테 잘 맞는 중요한 강의를 듣고 그걸 완전히 익혀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럴 때 기초가 탄탄히 다져지는 거야. 알겠어? 먼저 요거 머릿속에 빡 기억하시고. 기억했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선생님 커리큘럼에 보시면 중학수학 10강으로 끝내기라고 있어. 불꽃 첫 걸음에서. 당연히 여러분 제목이 중학수학 하니까 어떤 느낌이야? 아, 그래. 완전 쌤, 이것이 생 노베이스를 위한 거래요. 맞아요. 슈퍼 노베이스 학생들. 지금, 쌤,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그래요. 6등급이에요. 저 7등급이에요. 저요. 수학 안 했어요. 근데 저 목표가 생겼어요. 의대 갈 거예요. 저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 서울 연고대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수학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 근데 수학을 안 했는데, 그래도 저도 목표가 높아요. 그래서 바로 막 어려운 거 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수학 아예 더 멀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초를 다져야겠지. 그치? 또는 뭐, 저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수능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의대를 좀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사람들을 위한 강좌야. 바로 뭐냐면, 불꽃 첫 걸음. 중학수학 10강으로 끝내기. 자, 일단 첫 번째 아주 좋은 거. 강의 교재 안 사셔도 돼요. 없어요. 첨부 파일로 다 제공돼요. PDF 파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운받, 요거 강의만 담으시면 돼. 요 강의. 담아가지고, 1강 옆에 강의 첨부 파일 있거든? 그거 다운받으신 다음에, 뭐, 패드에다가 넣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출력하셔도 되고. 근데, 얘들아, 되게 많을 거야. 꽤 두꺼울 거야. 쌤, 10강으로 끝낸다면서요? 그러면 되게 얇고 금방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말 들어봐. 다시. 뭐라고? 학습. 자, 강의는 10강으로 끝나. 그러나, 스스로 풀어봐야 될게 아주 많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주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수분해도 얘기해 줄 거야.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수능에 잘 나오는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야.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그거 듣고, 그러니까 10강이면 끝나, 사실. 근데 그걸 듣고, 오, 저렇게 하는구나.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인수분해 확 되니? 아니지. 수학은 완전히 내한테 익어가지고, 익혀져가지고, 다다다다다닥 나와야 돼. 그러려면 나한테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요거 배운 거에 10배, 30배, 60배, 100배를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요거 첨부 파일이 제공돼 있지만 꽤 두꺼울 거고 그걸 다뭐 다운을 받던 패드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들도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 읽어보고 혼자 많이 풀어봐야 돼. 중학수학이 사실 무슨 개념이 뭐가 그렇게 깊이 있는 게 있겠니? 그치?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걸 제가 다잘 설명해 줄 거야. 알겠어?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을 잘 듣고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내셔야 돼. 알았어? 중요한 얘기야. 10강을 그냥 빠르게 다 듣고 완강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10강을 듣는 동안 스스로의 어마막지한 공부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당연히 특히 노베이스 학생들 꼭 지금 해야겠지? 겨울방학 딱 시작하고선 막 뭔가 딱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거 해? 아니지. 지금 해야지, 지금. 알겠어? 지금. 꼭 지금 하세요. 하셔야 되고. 그다음. 자,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수학 상하 총정리야, 정확하게. 수수총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이제 작년에, 이제 나라에서 뭘 얘기했냐면, 야, 수학에서 킬러 문제 내지 마! 라고 대놓고 딱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요즘에 킬러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킬러 문제 뭐였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야. 토 나오는 문제야. 뭐 맞추기도 힘든 문제. 그럼 옛날엔 수능이 말이야, 좀 평이하고 쉬운 거 이렇게 나오다가, 졸라 어려운 게몇개 탕탕 나오고 이랬어.
근데 나라에서 킬러 문제 내지 마. 그러니까 이거 내지 마. 그랬어. 그럼 이거 안 내. 그럼 어떻게 다 맞죠?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실 더 이상해졌어. 더 이상해졌다기보단 그래 뭐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내려갔어. 대신 나머지 쉬웠던 문제의 난이도가 또 올라갔어. 그러면서 문제가 다 이렇게 그럭저럭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근데 범위가 우리 수능 시험 범위가 어디니? 수학 1, 수학 2, 그다음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요게 수능 시험 범위야. 선생님 때는 수능 시험 범위가 고1 수학부터 해서 배운 거 다였어.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확통 미적 기하가 기하 수원 수투 고1 수학이 시험 범위였어. 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 그럼 쌤 되게 빡셌겠네요. 아니 오히려 이때가 더 안 빡셌지. 왜냐면 시험 범위가 많다라는 건 공부할 건 많지만 어떻게 공부하면 돼? 시험이 많으니까 범위가 많으니까. 그렇지. 중요한 거 포인트 위주로 쫙 하면 돼. 범위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떻게 했어? 요렇게 줄었어. 범위가 줄었어. 근데 변별해야 되잖아. 이게 뭐 절대평가가 아니잖아. 상대평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사실 괴랄해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 요즘에 계산이 막 복잡해. 짜증나. 계산이.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내면 내용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그것만으로 내기 힘드니까 고1 수학, 수학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다가 막 말해.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3과 6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될 거를 막 집합에 여러분 조건제시법 알아? 조건제시법으로 괜히 이상하게 써놔. 결국엔 3, 6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막 이렇게 해놔. 원래는 3과 6이 있습니다 하면 될 걸.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고1 수학에 있는 걸 끌어다가 자꾸 막 확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요즘 고1 수학 내용은 필수야. 그러면 우리가 고1 때 내신한 것처럼 고1 수학을 하나하나 그러면 다 하냐? 그거는 또 약간 비효율적이지. 그치?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강의가 바로 뭐냐면 수능만을 위한 수학 상하 총정리야. 다시 말하면 수능만을 위한. 여기 중요해. 수능만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 딱 필요한 수능에서 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잘 정리한 강의가 바로 수능만을 위한 수학 상하총정리 수수총이라는 강의고 이 강의 당연히 다 완강돼 있고 언제 들으면 좋을까? 지금 들으면 좋지. 이거 겨울방학 시작하고 들으면 좀 빡세지 않을까? 쌤 생각에 지금 딱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 또는 벌써부터 N수를 사실 결심하고 아 다시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점에 수수총 들으면 딱 좋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 지금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강의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선생님이 메인 강의가 뭐냐면 무불기야.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이게 선생님의 메인 강의야. 선생님 메인 수능 개념 강의인데 그 바로 전에 시불개라고 있어요. 이게 시불개야. 시작하는 불꽃 개념. 시작하는 불꽃 개념. 그럼 벌써 제목에서 시작하는 불꽃 개념과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래요. 선생님 시작하는이니까 완전 슈퍼생 노베이스 위한 완전 기초 강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요거는 봐.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제가 촬영해놨거든. 전부 다 촬영해서 이미 다 완강돼 있는데 자 만약에 스스로 알 거야. 우리 예비 고3들. 아, 쌤 그래요. 수학원 수학2를 제가 하긴 했는데 저 완전 대충 했어요. 대충. 완전 대충. 또 뭐 나이 들어서 다시 수능을 좀 보려고 왔어. 그래. 근데 옛날에 뭐 배운 것도 같은데 다 까먹은 것 같아. 또는 아예 저는 완전 놀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수원 수2를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의 개념을 잡아주는 강의로 무불개보다 더 쉬운 문제들로 구성해서 처음 학습하는 완전 생노배들을 위한 강의. 어차피 얘들아 개념 학습이라는 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야 돼. 한 번 딱 보면 끝이 아니야. 한 번 딱 보고 끝이 아니라고. 몇 번 반복해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고3 딱 해서 고3 개념 강의에서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개념 강의들이 이제 뭐 이제 특히 다른 선생님들은 더욱더 이건 알지? 이거 알지? 라는 가정하에 뭔가 시작되는 게 있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애들이 막 이거 어떡하지? 막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슈퍼생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강의 한번 시작하는 불꽃 개념. 강의도 아주 얇아. 금방 들을 수 있어. 금방 들을 수 있어.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다 있어. 그러니 이 시불개를 겨울방학 때 또는 3월달에 들으면 너무 좀 늦지 않을까? 그럼 언제 들으면 좋을까? 지금 그렇지. 맞아? 지금 엄청 빠르게 한번 싹 스킵해보자고.
안에 들어있는 문제도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교과서 예제 정도 수준. 또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어. 근데 기출문제도 2점짜리, 3점짜리 정도. 그 정도로 만들어진 강의야.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나 수학원이 뭔지 몰라요. 수투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좀 몰라요. 라는 사람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게 설명해 놓은 강의입니다. 알겠어? 이해가 될 수밖에. 그 강의가 바로 시불개인데 만약에 자기가 쌩 노베고 뭔가 기초가 좀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빠르게 한번 싹 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지금 시점에. 알겠니? 지금 아니면 사실 들을 시간이 여유 있게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꼭 요 시불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어? 좋아. 자, 그 다음 여기 봐. 무불개. 말했지만 쌤 강의가 개념 이 메인 강의가 무불개인데 잠깐 요쪽 볼까? 요쪽. 여기 봐봐. 이제 아이들이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쌤 강의 중에 시불개가 있고 무불개가 있는데 쌤이 어쨌건 그래요. 노베이스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무불개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 잘 들어봐. 우리 교과 개념이 있어. 교과서에 있는 개념. 그럼 무불개에서도 똑같이 그래 교과 개념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요즘에 그래 실전 개념이라고도 부르거든. 실전 개념. 아 여기 시불개가 아니지 미안. 우리가 실전 개념이라고 불러. 실전 개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뭐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결국에 수능이 이제 기출 문제. 우리가 수능에 나왔던 기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 교과 개념이 말이야. 이렇게 쓰였어. 이런 식으로 적용됐어. 그걸 또 따로 배워나가는 것들이 뭐냐면 실전 개념이야, 결국에. 그러면 무불개에서는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다 설명해 줄 거야. 차근차근 설명해서 어려운 것까지 싹 다 할 거라고. 근데 시불개는 교과 개념만 다 빠르게 끝내줄 거야. 요거 차이 이해가? 차이? 그러니까 사실은 무불개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셔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이렇게 좀 경험해보니까 슈퍼 노베이스 학생들은 교과 개념을 막 배워나가면서 실전 개념까지 한 번에 가는 걸 약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말했지만 지금 시불개를 지금 시점에 한번 빠르게 한번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싹 한번 교과 개념을 익힌 다음에 겨울방학이 딱 시작할 때쯤에 저랑 무불개를 하던 이제 쌤한테 잘 배웠으니까 저는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뭐 그 좋다는 것 좀 들어볼래요. 가서 하세요. 괜찮아요. 알았죠? 그럼 내가 기초 잘 닫아주고 가서 잘 안 되면 나요. 고맙고 뭐 고마워. 알았어요? 어차피 다시 올 거라는 거 알아요. 다시 와서 또 제 거 다른 것도 또 같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어찌 됐건 이 차이 알겠어? 왜냐면 애들이 이제 시불개는 뭐고 무불개는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뭐 이건 좀 어렵나요? 이러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딱 시작은 다 똑같고요. 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끝이. 다 이해갔니?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봐. 어쨌건 쌤의 메인 강의가 뭐냐면 무불개야.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요 무불개가 뭐지? 교과 개념, 실전 개념, 문제 풀이를 한 방에 해결하는 수능을 준비할 학생들을 위한 개념 강의. 이게 아주 최적화되는 그냥 뭐 너무너무 좋은 강의고 여기서 막 고1 간접 출제 내용도 한 번에 다 정리해주면서 정말 꼼꼼하게 수능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대. 자. 여러분은 어쨌건 2026 수능을 볼 거잖아. 현재. 요건 2025 무불개야. 2025 무불개는 당연히 완강돼 있겠지. 완강돼 있어요. 그러면 2026 무불개는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봐봐. 요게 2026 무불개야. 표지 이미지는 요걸로 결정했거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2026 무불개가 나올 건데 얘가 교재가 입고되는 시점이 12월 중순 정도가 될 거고 강의는 언제 올라올 거냐면 얘는 현장 강의를 쭉 진행할 거기 때문에 대치러셀에서 현장 강의가 1월 첫 주, 1월 1일부터 시작해. 1월 1일. 그래서 1월 1일부터 요 강의를 제가 촬영해서 쫙 올려 나갈 거야. 그래서 2월 말까지 딱 완강할 거거든. 1월부터 2월 두 달간을 무불개를 쫙 달리면서 수원 수토를 제가 완강해 드릴 건데 선택 과목이랑 다 완강해 드릴 건데 지금 요거를 내가 말했지만 겨울방학 전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게 내가. 무슨 얘기냐. 저걸 무불개 지금 듣고 싶은데 1월달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요 2025 무불개를 그냥 들으세요. 사실 그렇잖아. 개념이라는 게 바뀔 수는 없어.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개념 똑같아. 그러면 여기 잠깐만.
지금 그럼 실전 개념이 바뀌어? 무슨 바뀌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2025 무불계와 2026 무불계의 차이점을 굳이 물어본다면 2026 무불계는 당연히 우리 어저께 본 수능, 그치? 어, 수능. 수능에 있는 문제들 또 그 뭐 2025 수능을 위해서 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문제들 그 문제, 그래도 최신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문제 중에서 약 한 20% 정도의 문제를 최신 문제로 바꿔 낄 거야. 그게 2026 무불계야. 아, 그래도 선생님 저 최신으로 하고 싶어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들어봐. 2025 무불계를 일단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2026 무불계가 어차피 완강이 되면 2026 무불계에서 제가 2025에서 뭐랄까 최신에 다뤘던 문제들 있지. 그 문제들은 제가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뽑아서 또 강의 좌표까지 다 써줄 거야. 어느 부분 들으면 된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그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릴게요. 나 착하지? 나 착하지? 그러니까 일단 막 기다리지 말고 시간 없어. 빨리빨리 나가서 우리 완벽하게 하여튼 여러분 지금 6등급, 7등급이라도 1등급 만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2025 무불계 그냥 들어. 알겠어? 들어. 열심히 들어. 열심히 들어서 빨리 다 끝내. 그 다음 제가 2026 무불계에서 새롭게 들어간 추가된 부분은 전부 다 좌표로 다 만들어서 다 줄게.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요거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요 2025 무불계를 보시면 무불계 문제가 있고 내가 말했잖아. 학습이라고 했잖아. 습습.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복습 문제집이라고 같이 있을 거야. 복습 문제집. 강의 듣고 복습하는 문제집이 있어. 그 복습 문제집 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로 뭐가 있냐면 불꽃 계산력. 무불계. 계. 알겠어요? 닭이 아니야. 아니, 왜요? 무불계. 알겠습니까? 요 무불계가 있는데 요 무불계는 말이야. 요거는 이제 워크북으로 추가로 또 구매해도 되는 건데 요거는 강의랑 내가 싱크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요거 이렇게 맞게. 딱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센 알죠? 센. 센. 센이나 뭐 RPM 이런 거 있잖아. 유형사들. 그거 A스텝과 B스텝 정도. 그 정도로 되는 문제들을 갖다 싱크를 다 맞춰놨어. 그러니까 말했지만 습 익혀야 돼. 또 요즘에 계산이 되게 중요해. 복잡한 연산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강의를 들었으면 그 관련된 걸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많이 풀어볼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무불계야. 물론 2026도 당연히 무불계의 복습 그 다음에 계산력 다 들어있어요. 알겠어요? 다 똑같이 있는데 어쨌건 요거 2026이니까 요거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불계를 들을 땐 무불계 강의 그 다음에 복습 요거 같이 복습하는 그 워크북 또 무불계 계산까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3단계로 다 만들어놨어.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 없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지금 한번 해보자. 알았지? 기초부터 다져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됐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 2026 무불계는 내가 말한 것처럼 요건 요런 사람이 들겠네. 지금 시작하는 불꽃 개념으로 먼저 기초를 좀 다지셨다면 다지시기로 하셨다면 그러면 2026 무불계 안 듣고 2026 개강할 때 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시불계로 지금 한번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은 시불계를 한번 쫙 한번 들으면서 빨리 한번 교과 개념을 한번 빠르게 딱 익히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기 멋있죠? 약간. 예, 이, 하여튼 내가 A한 B한 C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모했는데, 이게 제일 낫대. 잘 낫다는데, 뭐, 약간 PD님 표정은 뭐 그렇게 멋있진 않다라는 표정이 준 것 같아서 약간. 이거 여러분 금색이야, 금색! 여기서! 그런가? 여기 이제 강아지 늦까? 개이니까? 미안합니다. 잘 잘못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무불계, 이렇게 됐고, 뭐, 요것도 당연히 워크북,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계산력까지 다 이제 같이 워크북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브레이크스루 특강이라는 게 있어. 브레이크스루 특강. 브레이크스루는 뭐야? 브레이크스루가 무슨 뜻이니? 돌파하다 이거잖아. 돌파. 예를 들어서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 중에 뭐 있을까? 뭐 얘기해 볼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우리 알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봤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어. 그럼 내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나오는 문제가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 무조건 나올 거야. 근데 내가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를 풀 때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아? 그냥 날 잡고 딱 앉아서 오늘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날 해서 기출문제집 갖다 놓고 그것만 열라
딱 주구장창창 푸는 거야. 그러면 그게 탁 트이거든.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그 방법대로 해서 만든 강의가 브레이크 스루 특강이라는 건데,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네, 잠깐. 보시면, 뭐, 주제들이야. 상악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도형, 이게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그 다음에 수열 점화식.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활용, 그 다음에 삼사참수 그래프, 비율 관계 되게 중요해. 위치, 속도, 가속도 요즘 무조건 나오거든? 이거. 그 다음에 요즘 아까도 말했지, 내가 고1 수학이 나온다 그랬잖아. 수능에 스며든 고1 수학 문학 완전 정보. 수능에 고1 수학이 어떻게 스며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요런 것만 다 모아가지고 3시간짜리 특강으로 내가 러셀에서 진행한 강의들을 찍어서 올렸고, 여기에 모두 다 PDF 파일로 교재 파일 다 제공돼요. 그러니까 강의만 담아서 들으면 돼. 근데 쌤, 저 지금 기초공사 하려는데 저는 그래. 노베이스 학생들한테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거는 이게 사실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요 강의를요 12월 31일까지 오픈해둘게요. 오픈해둘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혹시 어제 수능을 보고 좌절해서 아, 나 바로 좀 빨리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아직 뭔가 개념도 기출도 어느 정도 생생하게 남아있잖아.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유형별로 탕탕탕탕탕 치는 작업이 더 좋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 다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 브레이크스루 특강 중에 어제 본 수능에서 내가 아, 점화식 나왔는데 점화식 틀렸어. 또는 아, 상악함수 그래프 나왔는데 틀렸어. 아, 위치 속도 가속도 이걸 내가 틀렸네. 알잖아,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2월 31일까지 이 강의를 그냥 오픈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지금 들어 다시 들으면 듣고 뭐 내년엔 뭐 다른 선생님 들어도 되니까 나랑 하면 좋은데 어쨌건 지금 뭔가 좀 좌절해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거 오픈해 놓은 이거 지금 오픈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자기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들어. 그러나 요거는 말했지만 12월 31일까지만 오픈할 거니까 12월 31일 되면 요 강의 다 내릴 거야. 그래서 싹 다 내리고 내년에 약간 리뉴얼해서 하나씩 다시 좀 오픈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들으면 나쁘지 않겠다. 알겠어? 요거는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에게보단 그래도 조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떡하지 내년 거 하면서 근데 김성훈 그래 뭐 추억이 아주 캐스트도 많이 찍으면서 재밌게 뭐 아주 추억이 좋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커리큘럼을 내년 학생들을 위해서 올렸다니까 한번 좀 보자 한 사람들 요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내가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좀 아이들한테 해줬는데 그래, 공부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야. 우리가 밑 빠진 독이 있어, 어때? 물을 갖다 부어. 그럼 어때? 뭐 물이 차. 차지만 밑에 밑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 물이 이게 서서히 빠져나가지. 그치? 우리 뇌는 어쩔 수 없어. 공부하고 막 들으면 알겠지만 그게 다 담기면 참 좋겠지만 어때? 그래 다 까먹어. 잊어버려. 그치? 그럼 들어오면서 막 빠져나가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야? 이 빠져나가는 거 관리를 잘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밑 빠진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이 빠져나가는 걸 딱 막아서 어떻게든 안 빠져나가게 했다는 한계가 있고 그거는 방법이 없어. 우리 뇌는 어쩔 수 없대.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안 까먹게 하면 사람 미쳐버린대잖아. 다 기억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밑 빠진 독을 밑을 안 빠지게 막아버리겠다? 불가능해. 어쨌건 우리는 갔다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물을 갖다 들이부을 건데 물은 계속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막 크게 점점 더 채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렇지. 일단 물을 많이 부어야겠지. 많이. 그리고 많이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부어야 될까? 그렇지. 꾸준히 부어야지. 꾸준히. 결국에 꾸준히 많이 부어야 독에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될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수능이 막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부어야 돼. 그럼 이게 막 올라가서 마지막에 수능 딱 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알겠어요? 이게 공부라는 거야 결국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공부에 나가면서 절대 까먹지 말 거는 그래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고 어쨌건 내가 배웠지만 까먹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내 걸로 익혀야 되는 거니까 반복해서 몇 번이고 더 풀어보고
또 헷갈리면 메가파스 얼마나 좋니? 우리 메가파스 인간이 얼마나 좋아? 다시 또 볼 수 있잖아. 그치? 다시 보고선 다시 또 이해하고 또 보고 내 걸로 만들고 이 과정을. 그러나 또 열심히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막 어느 날은 열나 열심히 하고 또 갑자기 슬럼프 해가지고 며칠 동안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열나 채워놨다가 또 다 빠져나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럼 맨날 이러면 되겠어? 안 됐어? 안 되겠지? 이렇게 계속 채워나가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요 겨울방학 전까지 우리가 기초를 한번 탄탄하게 한번 다져봅시다. 어때? 쌤이 뭐 잘할 것 같지? 나 아주 잘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거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할게. 2012년부터 내가 인터넷 강의 시작했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뭐 메가스터디 안 했으면 제가 제일 오래됐더라고. 인터넷 강의 선생님으로. 오래됐다라는 건 그래도 살아남았다라는 거 아닐까? 그치? 살아남았다라는 거잖아. 살아남았다라는 건 그래도 쌤 강의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고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원하니까 나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 나 자신 있어. 특히 노베이스 수업생들, 수학 잘 못하는 학생들, 수학에 자신은 없는 학생들, 그 사람들 성적 올리는 건 진짜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나 확신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수학 좀 자신 없고 힘들고 수학만 내가 진짜 잘하면 내가 진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하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수학 보기만 해도 지겨워 죽겠고 수학 어려워.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이 내가 원하는 대학 다 못 가잖아. 그치? 내가 희망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알겠어?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거고 수학 재밌게 만들어줄게. 선생님 슬로건이 뭔지 아니? 이거야.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김성훈. 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쉽게 가르치는 하면 아이들이 그러면 쉬운 거 가르쳐요 이러는데 쉬운 거 가르치는 게 쉽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쉽게 가르친다라는 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그걸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 이건 보통 노하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알아? 이게 진짜 이거는 어려운 노하우야. 쌤이 이거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쌤은 계속 그것만 고민하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력도 부족한 노베이스 학생들이 이해하고 자기 머릿속에 넣어서 이거구나 할 수 있을까. 내 이 생각만 하면서 수업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의 볼륨이 좀 클 수도 있고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겨울까 봐 중간에 웃기는 얘기도 하고 난리도 치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나 결국엔 다 이해돼서 성적이 올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 테니까 그리고 그거 내가 엄청 잘하니까 혹시 수학이 좀 자신 없다면 일단 나랑 해봅시다. 알겠죠? 제가 팍 올려드릴게. 그럼 뭐 나한테 하고 이제 수학 좀 하게 돼서 뭐 다른 데 가도 나 서운하지 않아요는 아닌데 괜찮아. 알겠어? 괜찮으니까 그럼 난 뿌듯함을 느껴. 알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쌤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 성적 반드시 올려드릴 쌤이랑 한번 시작해봅시다. 오케이? 자, 2026 수능 여러분 진짜 지금 어느 등급에 있든지 어떤 실력에 있든지 여러분 진짜 수능날 슈퍼 초대박 나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데야 목표하는 과 내가 수학을 잘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 그 기초 공사를 제가 지금 탄탄하게 다져줄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